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말씀 위하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지 못한 여종이 감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만을 의지하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항상 자비로우시나 우리가 그 자비로우심에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고 있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름다운 주일날 더욱더 아름다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죽어 있는 삶이 소생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다시 발견되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종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온전히 가려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흠향하시는 말씀만 향로처럼 피어 올라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저희들이 될수 있게끔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갈 때에 영과 혼과 육이 쪼개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로키 마운틴에 가면은 그 로키 마운틴의 그 주변으로 시골 집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 로키 마운틴 가보신 분 있으십니까? 저는 왜 로키 마운틴이라고 하는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로키 마운틴 마마 뭐 그러고 그래서 아 그냥 이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느 날 하루 여행을 하면서 로키 마운틴을 갔는데 락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완전 돌산이었어요. 돌산이었어요. 아래부터 끝까지 나무가 몇 그루 이렇게 있으면은 산 골짜기, 산 깃털 모든 곳에 큰 바위, 작은 바위, 뭐 그리고 잔잔한 자갈돌, 이 돌에서부터 비롯 아 자갈돌은 아니죠. 이렇게 그러나 세월이 너무 오래 가서 오래 지나서 돌이 이렇게 거의 매끌매끌할 정도로 그런 돌이 아주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이 락이 많아서 락키 마운틴이라고 부르는구나 그렇게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바보가 아니니까 왜 락키 마운틴이라고 부르는지 잘 아실 것 같아요. 무식한 제가 그렇게 느꼈다고요. 근데 이 락키 마운틴에 시골 이제 이 시골이 안 많습니까?
그 시골에 어떤 집이 아주 다 날가 찌그러져 가는 산지기의 집이 있었습니다. 이 프라이버 프로퍼티를 지키는 산지기의 집이 있었는데 그집 앞에 이 나무로 만든 펜스, 저는 펜스가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는지 잘 모릅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응? 담장. 우리 성도님들 너무 똑똑합니다. 저는 미국에 온지 지금 한 40년 정도 되었습니다. 가끔씩 말을 할때 한국말이 여기 혀 끝에서 뱅뱅뱅뱅 도는데 이렇게 빨리 탁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장이 조금 짧은 것을 아실 거예요. 이렇게 영어로 생각하고 그리고 한국말로 내뱉습니다. 아멘. 담장. 담장이, 나무로 만든 담장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담장이 오랜 세월의 그 풍파로 인하여서 다 찌그러져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막, 나무에 그, 나무를 이렇게 그 기둥을 이렇게 여기에 박은 것이 흔들려가지고, 풍파에 흔들려가지고 아예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기울여 있었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실화입니다. 이렇게 기울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 집에 사는 산지기가 이게 이제 비가 불고 바람이 부니까 이게 낡아가지고 이제 이 담장이 이렇게 찌그러져가지고 자꾸만 이게 바람만 불면 밤중에 바람만 불면 끼그덕끼그덕 소리가 나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어느 날 하루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나가서 이제 일을 하다가 우연히 이렇게 커다란 돌덩어리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돌덩어리를 가지고 낑낑거리고 무겁게, 이 돌덩어리는 뭐가 이렇게 밀도가 높나? 왜 이렇게 무겁지? 하고 낑낑거리고 가지고 와서 그 담장에 이렇게 딱 받칩니다. 받쳤어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가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렇게 좀 세월이 흘렀을 때에 한 광습 채집가가 우연히 그집 앞을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돌을 이렇게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돌이 어떤 돌이었는지 아십니까? 그 돌은 금덩어리였습니다. 무거운, 그 펜스래. 담장을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그 돌은 광습 채집가의 눈에 금덩어리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금덩어리를 가지고, 경매에 내어놓았어요. 경매에 내어놓았는데,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금덩어리로 최고의 고가로 그 펜스를 지탱하는 그 돌이 팔렸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것을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실화입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정말 놀라운 감동이 왔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이와 같지 않을까? 우리가 세상의 그 쇠파에 찌들리고 시들려서 보잘것없는 존재로 그 찌그러지가는 담장이나 이렇게 버티고 있는, 지키고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가 어느 날 하루 전문가의 눈에 딱 뜨이기만 한다면 그 광습 채집가의 그 전문가, 그 눈에 떠인 그 보잘것없는 그 돌덩어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당신이 딱 발견되기만, 제대로 발견되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 역사상 최고로 큰 금덩어리라고, 발굴된 최고의 큰 금덩어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치를 지닌, 주님 안에서 그러한 가치를 지닌 사람으로 발견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야, 우리의 삶도 이와 같구나. 내 삶이 정말 보잘것없고 추하고 미련하다 할지라도 주님 눈에 잘 들어야 되겠다. 주님 눈에 그냥 쌈박하게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내 삶이 변하고 내 팔자가 펴지고 내가 마귀의 종노릇 하던 데서 하나님의 입양된
아들과 딸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발굴된 정말 하나님의 눈에 발견된 그러한 광석으로 살아갈 때에 그 광석이 그냥 광석 덩어리 그대로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가치가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용광로에 넣어야 됩니다. 용광로에 넣어서 단련이 되어야 합니다. 뜨거운 불 그리고 차가운 뜨거운 불로 그리고 차가운 이 물로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를 막 이렇게 반복하시면은 아름다운 주얼리가 되어서 나옵니다. 아름다운 목걸이가 되어서 나옵니다. 아름다운 반지가 되어서 나옵니다. 아름다운 그릇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당신이 내가 정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면서 불로 연단한 속에서 정금같은 금으로 여러분이 새로 빚어져서 재탄생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 빚어져야 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요, 뜨뜻 미지근한 신앙에 대하여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신앙이 아주 뜨거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운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찾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인가 아닌가를 주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물어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성품을 다 바쳐서 그분을 사랑하는가? 그 멋있는 하나님, 내 인생을 바꾸시고 진토와 같은 나를 들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멋진 하나님,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그 마음이 아직 들지 않고 싱숭생숭 맹숭맹숭 하다면 지금 이 시간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의지와 당신의 감정과 상관없이 항상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짐승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존귀하나 깨닫지 않는 인간은 멸망받는 짐승과 같으니라 라고 시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한 사람으로서 이 지구에 와서 멸망받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로 발견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리하려면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그리하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그리하려면 성령님의 음성에 항상 순복하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순종하기에 망설이지 마십시오. 망설이는 자에게는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틈을 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의 네가 이것을 하기를 원한다. 네가 이것을 기밥하기를 원한다. 네가 이것을 주기를 원한다. 네가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한다 할 때는 그냥 두 번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플랜 B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아멘 하고 무조건 순종하고 하는 것입니다. 좀 기다려주세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플랜 B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천지를 지으시고 당신을 창조하신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주권자에게는, 주권자는 왕이십니다. 왕은 당신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왕이 원하시면 딱 이렇게 1초의 순간에도 당신은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네가 오늘 밤, 내가 오늘 밤 네 생명을 취한다면 너의 가진 모든 것이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라고 하신, 부자에게 하신 그 엄청난 무시무시한 그 선언, 그 선언은 여호와의 신실하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권자이신 그분을 크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배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날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을 만휼히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내가 나쁜 일을 하거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 때는 마치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고 등을 돌려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그러합니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고 원하시지 않는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불꽃과 같은 눈동자는 더욱더 크게 당신을 주시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참으로 내 진심으로 깨닫고 믿을 때에 하나님 안에서 내 죄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죄성을 자기 스스로가 똑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고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기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만만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생각해야 할 점은 내 신앙이, 하나님께 향한 내 이 절개와 내 이 마음이 차가운지 뜨거운지를 세마셔야 합니다. 이것을 세마지 않고는 당신 스스로를 진단하기가 힘이 듭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제외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제외한 지금 이 시간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제외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빼고 내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지금 현재 중요한 건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제 생각하셨습니까? 그러면 생각한 그것을 지금 이 순간 주님이 나에게 다오. 지금 이 순간 예배가 끝나고 저 문을 나간과 동시에 그것을 나에게 다오. 나에게 그것을 주기를 바란다. 거기에 내 주님 기쁨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저 문을 나간과 동시에 그것을 팔아서 얻어서 구해서 파내서 당신에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여기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거기에 그 대답을 안다면 당신이 지금 현재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아실 것입니다. 당신은 뜨거운 존재입니까? 당신은 차가운 존재입니까? 당신은 미적지근한 존재입니까? 수많은 우리는 미적지근한 존재입니다. 스스로를 방금 진단하셨습니까? 그 미적지근한 신앙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십니다. 네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행위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근본이 되신 이가 가라사대라고 하였습니다.
당신의 창조주, 당신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창조하신 이가 가라사대, 당신의 소유주가 당신의 주인님이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는도다. 주님의 눈에 당신이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하시는 말씀은 네가 차갑게 되든지 뜨겁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십니다. 오늘의 그 선택이 지금 이 시간 당신의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뜨거우려면 뜨거우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과 다릅니다. 여러분,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한평생 노동자 된 그 목수의 아내로 살면서 자신의 보는 그 자신의 생애에서 자신이 보는 그 눈앞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나무에 못이 박혀서 죽은 시체까지 창에 꽂히면서 죽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마리아에게 안나와 제사장이 어릴 때 예수님께서 거기 가셨을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이, 칼이 너에게 꽂히듯이 네 마음이 찢어지고 끊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말하기를 여인 중에 복된 자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여인 중에 복된 자이지만 사람의 눈으로 보면 형편없고 비참하고 아픈 삶을 사는 여인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과 당신이 생각하는 복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수많은 교회는 지금 이 시간 바깥에서 복 받으세요, 돈 받으세요, 능력 받으세요, 은사 받으세요, 좋은 것만 말합니다. 좋은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런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그 좋은 것 축복을 받게 합당한 그릇으로 먼저 믿으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훈련이 따릅니다. 거기에는 연단이 따릅니다. 거기에는 눈물이 따릅니다. 거기에는 무릎 꿇는 아픔이 따릅니다. 그것을 그치지 않고 나에게 나 자유 얻었네, 너 축복받았네 어불성설입니다. 더럽고 찌그러져서 철철철 새는 그런 그릇에 아름다운 포도주를 부으시는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차갑거나 덥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네가 이것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주님께서는 무시무시한 선언을 당신에게 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토하여 내치신 자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선언을 듣고 내 영혼에 떨림이 없다면 당신은 아주 용감한 사람입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랬지요. 저는 그렇게 무식하면 용감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뜨뜻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목사 생활을 27년을 아주 멋지게 잘하였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오, 저희 남편은 목사입니다. 이 토니 목사와 제시카 목사, 잘 나가는 목사지. 그 사람들은 교회 손만 대면 팍팍팍 일어나. 그 둘이 부임돼서 파송돼서 오면은 다 찌그러지는 교회라도 팍팍팍 일어나. 저의 신앙은 차거나 덥지도 않은 뜨뜻 미지근한 신앙인데 모든 것이 잘 되니까 저는 그것이 저에게 축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알 것은 여러분이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 축복일 수도 있고 하나님
여러분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 저주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지혜가 없다면 지혜가 있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는 하나님께 간구하라라고 하였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바꾸십시오. 세상에 아주 잘 길들여져 있는 당신의 가치관을 완전히 180도 바꾸시라는 겁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바꿉니까? 어떻게 해야 내 이 생각을 바꿉니까? 제가 기도 중에 물어봤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무나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생각에 아주 잘 길들여져 있다. 네 나이만큼 길들여져 있다. 그러니 이제 네가 나와 함께 동행하고, 사랑하는 자여, 이제 네가 나와 함께 손을 잡고 동행을 하려면 네 모든 가치관을 세상이 주는 것과 거의 완전히 180도 거꾸로 생각하라. 그러면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려면 당신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당신이 아까 전에 생각했던 하나님 빼고 가장 귀중했던 그것이 당신에게 지금 이 시간 우상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것을 버리는 피나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러한 영적인 전쟁 없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축복을 받으려고 갈망한다는 것은 사람의 눈에도 뻔뻔스러운 일인데 하나님의 눈에는 오죽하겠습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드리는 진단서입니다. 당신의 공고한 것 인정하십시오. 당신의 가련한 것 인정하십시오. 당신의 가난한 것 인정하십시오. 당신의 눈먼 것 인정하십시오. 당신의 벌거벗은 것 인정하십시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오직 진리만을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18절에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제 주님 안에서 뜨겁기를 원하십니까? 그 아무도 이 안에서 난 주님 안에서 차갑기를 원해, 나는 주님 안에서 냉랭하기를 원해 하는 사람은 이 방에 이 많은 사람들 안에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주일날 성경책을 끼고 이 자리에 앉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덥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뜨겁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불타오르는 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주님은 잔소리하시는 주님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18절을 통하여 딱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를 권하노니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당신에게 선택을 주신다는 겁니다. 차갑든지 뜨뜻미지근하든지 뜨겁든지 선택을 내가 너를 권한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젠틀하신 주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당신에게서 나온 불로 연단한 금이 아니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이 당신에게 떨어져야지 불로 연단한 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보잘것없는 로키마운트의 그 돌덩어리가 마치 최고의 고가를 가진 금덩어리로 발견이 되듯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믿음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안에서 뜨겁게 살아들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연단이 오기 시작합니다. 연단이 오기 시작합니다. 모든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옛날에 가치 있게 여기던 것들, 나에게 귀중한 것들을 주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버리라고 명하십니다. 저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제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하나님 앞에서 파내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두 번째로 아주 좋아하던 게 있었습니다. 저는 집이 없이 이리저리 목상 안에서 살면서 2년마다 한 번씩 이사를 하면서 다니는 부평초 같은 사람이니까, 부평초 같은 목사니까 제게 트레일러가 하나 있었습니다. 트레일러 알죠? 그 이런 차나 벤에 이렇게 달고 다니는 그 집차. 그 안에 들어가면 방도 있고 침대도 있고 뭐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저는 제 트레일러를 정말 정말 좋아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은, 제 취미생활은 뭐냐면은 트레일러를 내 차 뒤에 딱 달고 이런 깊은 산속이나 강가나 바닷가나 이런 데 가서 교회랑 멀리 떨어져서 아이 막 문제 있는 여기야 이 맨날 일만 하는 이곳에서 멀리 떨어져서 그런 데 가서 아름다운 경치 보고 아 정말 머리 좀 식혀 그러면서, 그런 데는 전화도 잘 안 돼요. 저를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이. 저 참 나이롱 목사였어요. 그런 데서 이제 막 아름다운 산을 보고 아 정말 주님 막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고, 아름다운 바다를 보면서 주님 저 파도 소리에 묻혀서 저에게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런 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참 행복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제가 무슨 뭐 엄청나게 멋지고 그 이렇게 멋지고 좋은 트레일러를 이렇게 집차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제 트레일러는 1952년 생 트레일러입니다. 여기 1952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반도 안 되잖아요. 아주 고물이라서 덜덜덜덜덜덜덜 거리는 트레일러인데, 아, 제 눈에는 그것이 바로 요나의 방랑쿨이었던 겁니다. 제 눈에 이쁜 거예요. 저를 쉬게 하는 거예요. 제게 너무 이쁜 거예요. 창피하지만 제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제가, 저에게 주님이 어느 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 트레일러 팔어. 주님 안 돼요. 제가요 그 고물 트레일러 1952년짜리 사가지고요, 낡아가지고요, 다리가 발을 이렇게 탁 디뎠더니 발이 푹 하고 꺼졌어요. 근데 제가 그거 남편하고 저하고 그 찌꺼리만한 월급 다 모아가지고 그게 깨끗한 판을 이렇게 깔았잖아요. 그 위에,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침대도 올렸잖아요. 그 위에 스토브도 올렸잖아요. 그 위에 샤워장도 넣었잖아요. 이제는 괜찮아요. 이제는 쓸만해요. 그리고 그 트레일러가 내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데 그것을 팔으라뇨. 너 그거 보면 웃음이 저절로 나오지? 네. 괜히 편안하게 쉬고 싶지? 네. 그거 팔어. 와, 정말 주님이 심술 맞으시나? 아, 그럼 뭐 무조건. 아무튼
마음속에 싫어 싫어 주님 말씀하시는데 싫어 싫어 싫어하는 마음은 있지만 제가 어느 날 아침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층에서 내려왔어요. 여보, 우리 트레일러 팔아야 될 것 같아. 우리 남편의 인상이 확 달라졌어요. 당신 왜 그래? 정신 있어? 너무 낡아서? 아니 아니, 난 낡은 것도 좋아. 왜냐하면 당신하고 나하고가 그걸 이렇게 그 저기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자식 같은 거야.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아침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내가 그 트레일러 너무 좋아한다고 맨날 찬난 물로 닦고 왁스로 칠하고 나 혼자 난리 부린다고 그거 팔으래. 우리 저희 남편이 참 좋은 점은 대부분의 무슨 교회 큰 결정을 할 때는 남편의 뜻을 다 따르지만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그러면 우리 남편은 입을 딱 닫습니다. 아멘! 그러고는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인상이 아주 찌그러지더니 아멘! 그럽니다. 여보,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 이삭을 죽여! 그랬을 때 한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아들하고 시간 좀 보내게요. 안 그랬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그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먼동이 트기도 전에 아들 데리고 나가지 않습니까? 아들 데리고 장작개비 그 아들을 저기 바베큐할 아들을 바베큐할 그 저기 여러분 자식을 바베큐한다는 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거 이 성경이라고 그냥 무던히 읽으면 안 됩니다. 당신의 자식을 당신 눈앞에서 당신 손으로 바베큐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마음 변하기 전에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모리아산으로 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보 생각난 김에 우리 빨리 하자. 나는 이제 이렇게 말은 하지만 속은 덜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다리도 후들후들후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아, 전화를 한 게 아니고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인터넷에 그 무슨 trailer.com인지 뭐 이렇게 뭐 파는 데 있는데요. 이거 1952년생인데 아무도 안 살 거야. 1952년 트레일러 얼마 가격도 아주 뭐 별 볼 일이 없게 내렸습니다. 여러분, 한 시간 안에 전화가 18통이 왔습니다. 전부 다 사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하세요. 제가 그 무슨 웨스턴 유니온으로 캐시로 디파짓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다 내가 저는 디파짓 받지 않겠습니다. 전화를 탁다 끊었어요. 그렇지만 이게 한 통이 되고 두 통이 되고 석 통이 되고 넉 통이 되고 18통째가 됐을 때는 이미 내 마음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내가 가장 내 눈에 이뻐 보이는 그 요나의 방랑꿀 하나님께서 그냥 확 말라 비틀어지게 만드시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전화 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저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데 로스앤젤레스 헐리우드에서 전화가 왔어요. 자기는 무비를 만드는 무비 프로덕트래요. 근데 아주 고물 트레일러가 필요하대요. 영화를 만들려면. 1952년도에 무비를 만든대요. 그거 팔아라는 거예요. 자기가 말만 하면 달려와서 캐시를 주고 사겠대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비싸게나 불렀을 텐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 사람 와가지고 끌고 갔습니다. 제가 트레일러 뒤에서 행주치만은 아니지만 얼마나 이렇게 눈물을 짜냈는지 아십니까? 우리 남편은 안 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정말 주님께서 저를 집회에 보내셨어요. 그때 집회에 보냈는데 우리 남편한테 집회를 들어가기 직전인데 저희 남편한테 이 텍스트 메시지가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여보 우리 트레일러 지금 나간다 떠난다 빠이빠이다. 주님 드리겠습니다. 자식도 내가 스스로 주님을 위해서 파냈는데 그까지 트레일러점이야. 자식을 어떻게 파냈냐고요? 제가 자식을 못 파내고 전전긍긍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너 아프리카로 가! 그랬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가라는 공문이 왔어요. 아프리카 우리 딸은 어떡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달아보신지 아십니까? 저희 딸이 5년 동안 밖에 나갈 수 있었어요.
대학교 4년 동안 밖에 나가서 기숙사에서 살았고, 그리고 직장 생활 한다고 1년을 살고 5년을 바깥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 전화가 오더니 12월 25일 크리스마스인데 12월 23일 날 아무튼 엄마, 내가 이거 엄마 크리스마스 선물로 서프라이즈 하려고 말해주는 거야. 그런데 나 이번 크리스마스 집에 간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잡을, 내 직장을 엄마 있는 거기로 옮겨주셨어. 그랬어요. 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만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이 그것이 저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딸이 이제 6월 추르게 자기의 모든 잡동사니 짐을 싣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짐을 다 그라지에 풀고 아침에 빨리 6월 추럭, 그 이삿짐 추럭을 내려다 줘야 되잖아요. 내려다 주러 갔는데 제가 딸에게 그랬습니다. 미셸아, 네가 사무실 가서 사인오프 하고 와. 크레딧 카드 사인오프 하고 오고 엄마는 차 안에 있을게. 그랬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이렇게 아침에 굉장히 일찍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차 안에 이렇게 있는데 전화가 따르릉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전화가 이렇게 딱 받으니까 저희 총회장님이었습니다. 당신 이번에 아프리카로 갈 겁니다. 순종하겠습니까? 손이 덜덜덜덜 떨렸어요.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우리 딸이 어저께 이사 와가지고 오늘 이삿짐 추럭 데려다 준 그날에 주님께서 저보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6개월의 시간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파송장이 빨리 안 떨어지는 거예요. 보통은 파송장이 아주 빨리 떨어지는데 파송장이 빨리 안 떨어져요. 그런데 이틀 전에, 이틀이 아니고 화요일 날 여기 와서 첫 집회를 시작하는, 첫 집회를 시작하려고 내가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메일을 탁 여는데 파송장이 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랑하는 딸을 두고 아프리카로 떠나는 어미의 마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보다 더 귀중한 게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불로 연단한 금을 주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흰 옷이라는 것은 속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예복을 입으신 분만이 진주문 안에 들어갑니다. 진주문이라는 것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당신의 그 옷을 빨아 입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주님 안에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 사람만이 주님 안에서 흰 옷을 입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누런 옷 입고 천국 문 안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는 진주문 안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5장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25장은 지금 여기에 있는 요한계시록 3장 18절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천국의 시민이 될 수 있는 비밀이 이 안에 있다고 주님께서 저에게 감동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시간이 별로 없으므로 길게 설명을 못 드리겠고 마태복음 25장 을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은 천국에 대해서 아주 주님께서 비유로 잘 말씀을 하신 데입니다. 거기 보면은 인 31절을 우리가 봅시다. 31절 제가 쭉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여러분 당신은 양이십니까? 당신은 염소이십니까?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당신에게 귀중한 아까 전에 생각했던 그 귀중한 것을 지금 이 시간 저 문을 나갈 때에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당신은 지금 염소의 영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정직한 진단입니다. 그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당신은 양의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양과 염소를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구분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제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옷에 갇힌 것인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저에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느냐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작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안에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눈에 안약을 바르지 않으면 결코 볼 수 없는 일입니다. 사서 발라서 보아라고 하였습니다.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산다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해라는 것입니다. 산다라는 것은 공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당신에게 무상으로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안약은 당신이 사야 합니다.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합당한 천국 백성으로서의 대가와 행위를 지불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떳떳 미지근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입에 내어침을 당할 것입니다. 당신의 눈에 그 행위로 말미암아 안약을 사서 바른 자에게는 지극히 작은 자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 주위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나가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행하지 않는 자는 내어침을 당할 것입니다. 성 밖에 있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그 안약을 사서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사서 발라야 합니다. 나에게 그 대가가 어떠한 대가든지 천국보다 더 중요한 대가가 여기 있습니까? 이 땅은 잠시 잠깐 있을 그러한 곳입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영원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이 땅에서 당신이 선택한 모든 행동과 선택과 그 행위가 당신의 영원한 직책과 직분을 천국의 계열과 반차를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그래서 주님, 아마 지금 제가 이 설교를 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서 찔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찔림을 가진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그러셨어요.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우상을 파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지금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문을 여십시오. 영혼의 당신의 영의 눈을 뜨시고 안약을 발라서 눈을 뜨시고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당신에게로 들어가십니다. 그 결단, 그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배설물이 가득한 당신에게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고 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거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버릴 수 있는 당신에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주권자 되신 그분은 당신에게 신실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기는 거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혀주시기를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천국 진주문안을 약속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저는 지금 이 방 안에 이 예배당 안에 누가 귀가 있는 자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 스스로는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귀가 없는 자고 들을 귀가 없는 자고 순종하는 자는 들을 귀가 있는 자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음성에 순복하고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제 이 가장 지극히 작은 소자인 이 성령이 그 소자의 안에 있는 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당신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